한 번만 더 이기면 3연승 이득 먹을 수 있어. 좋아.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3일밖에 안 남았다고? 맨날 현솔님한테 들은 게 있는데 새벽에 롤을 돌릴 때 졸리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큐를 돌려놓고 아 근데 난 골드라서 안 되겠다. 이제 막 마스터 금화 챌린저 이쪽은 큐가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래가지고 소리를 겁나 크게 키워놓고 이러고 자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한 10분 20분 있다가 큐가 잡히면은 소리를 개 크게 빵 하고 울릴 거 아니야. 큐 잡히면은 이제 그 소리 듣고 깨서 하는 거래. 근데 골드는 큐가 빨리 잡혀서 그럴 그 방법을 써먹을 리가 없겠네요. 어, 유미? 유미 괜찮아. 유미 좋아. 뭐야, 유미 모스트인데 승률이 왜 이렇게 안 좋아? 42%? 좀 불안하다, 그죠? 아, 자야 안 뺏겼구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같이 추천? 같이 할 힘도 없다. 자야 할 거야. 가자, 유미. 무슨? 유미야 템. 근데 가끔 저런 경우 있긴 해. 이거 뭐 푸직 제드야 이거? 아니네, 은하계 학살자 제드네. 유미야 너 거기 있으면은 어떻게 하려고? 유미야, 유미야 뭐하니? 얘 뭐해? 뭐해 쟤? 뭐해 얘? 뭐야 던지는 거야? 뭐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패작이야? 패작이야? 어 전적 보니까 또 열심히 했던데? 어 다치 할 걸. 어 아파. 어 뷰야? 모르겠네. 자꾸 내 이름을 부르는 게좀 그렇긴 하네. 왜 저래? 왜 저러는 걸까? 레벨링도 안돼 저러면은. 약간 저격질도 좀 나고. 모르겠다. 전적부터 이상했어. 제 전적 보면은 모스트 2가 피오란가 카밀인가 그런데 그게 70몇 프로 들어가지. 대리인가 보죠. 그냥 하면 이기는 건데. 아, 뭐 쟤는 뭐 질라고 게임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겠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파밍을 해가지고 게임을 할수 있을라나? 그게 문제인데. 아예 안 하거나 던지거나 이러면은 빨리 그냥 서렌 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 끝날까 봐. 아니면 정말 유민 아무것도 안 하고 타고 있기만 해도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 챌린지를 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뭔 소리야? 아우, 이걸 못 먹었어? 뭐할수 있나 우리? 뭐 어쩌자고. 아니 씨 이걸 너한테 물음표핑을 지고 니네 알아서 해. 아 짜증나 죽겠네. 네, 알겠습니다. 애초에 유미가 저따구로 하고 있는데 이걸 나한테 호응 안 한다고 핑을 찍으면 할만한데 왜안 해? 모함 제드? 오호! 진짜 게임은 이길 것 같은데? 뭔가? 턱도 솔킬 땄는데? 뭐지? 뭔가 되고 있긴 해. 아, 제드랑 듀오는 아닌 것 같아. 제드가 막 뭐라고 하긴 했거든요. 와, 나 죽었다. 정말.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유미가 죽거나 일부러 던지거나 그러진 않네. 아닌가? 다행이 아닌가? 아, 나 하도 기대를 이제 안 하니까. 이것이 기대컨? 이것이 기대컨의 효과인가? 어, 그 기대를 아예 안 하니까 그냥 안 던지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기면은 뭐 나쁘지 않은 거고. 아니,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트롤이 있으니까. 아이고, 나 궁이 없었는데. 오, 몸리쉬. 아, 그냥 뺐으면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궁이 3초였는데. 아쉽다. 어, 아이고, 가격 보려고 판 건데 되돌리기를 못하네. 개소네. 어쩔 수 없다. 삼돌이 간다. 아니, 우리 팀 잘하고 있잖아. 참, 이해가 안 되네. 잘 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네. 나 그냥 파밍만 해야겠다, 그냥. 어, 알아서 해줘. 형님, 우리 팀 해줘. 나 몰라. 난 피해자야. 제드는 약간 수용한 것 같아, 저 유미의 행적을. 근데 나쁘지 않을지도? 진짜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걸? 어, 가끔 밀리겠네. 근데 이러면 아무도 소리는 안칠것 같은데? 와, 이거 봐봐! 아니요, 생이 올라와서 개소름돋아! 아니, 요새 올라왔잖아. 심지어 요거 먼저 건 사람이 유민데. 어, 잡겠다. 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기고 있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마치 솔라인인 것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어. 심지어 포탑 노리가 먼저 밀었어. 포탑 먹어가던 애가. 어 뭐야 탈론 잡았네? 오! 야 티모라 살았다. 티모라 쪼꼼해서 살았다. 니코였음 맞았다. 그거 아시나요? 니코는 덩치가 엄청 큰 축에 속합니다. 가렌보다 덩치 클걸요? 제 기억으로 노틸러스보다 컸던 것 같은데. 아 불 쓰지 말걸. 어 잘한다. 사실 이게 유미의 본질일 수도 있어. 어 이거 유행하면 어떡하냐? 오 여봐 잘하고 있어 우리 팀. 심지어 킬도 안 먹어. 그냥 정말 순수하게 하고 있는데?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이거를? 심지어 치감도 사줬어. 최악헌을 했더니 아주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유미가 치감도 사줬어. 이것도 어떻게 채웠네? 꽤 많이 채웠는데요? 라인전 안 했는데도 꽤 채웠다. 아 이거 공 1초였는데 버섯은 잘 깔아놨는데. 아 궁이 1초였어. 궁이 너무 아쉽다. 일단 전제 조건이 탑이랑 미드가 라인전을 이겨야 되고 원딜이 자기 혼자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상대 바텀이 게임을 굴릴 줄 몰라야 돼요. 그리고 제드같이 저런 좀 기동성 좋은 정글이어야 되지. 그리고 일단 우리 팀이 안 던져야 돼. 바랑님 말씀이 맞았네. 골드 게임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한텐 안 붙을 것 같은데? 난 안 붙는 게 나아. 굳이 붙일 필요 없어. 제드랑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우리 제드 혼자서 살짝 그 딸리잖아. 암살하려면. 근데 저렇게 붙어있으면은 암살하는데 좋아요. 템도 루덴 가가지고 이거 추가 데미지 되게 많이 주거든요? 추가 AD? 아 근데 저러면 곤란한데? 이러면 곤란해. 아, 아깝다. 아, 제드가 이럴 때 있어야 되는데. 오, 나이스. 와, 로블랑 뭐야? 마술사야. 제드가 조금만 안 죽으면 되겠다. 아, 나 근데 키를 못 먹어가지고 순수 CS만으로 지금 템을 벌었네. 응? 제드가 먹었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시나요? 유미는 단 한 번도 바텀 라인에 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진짜예요.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말 그대로예요. 밥 먹자. 아, 바로 먹자. 오, 드디어 나한테 타줬어. 유미야, 감동이야. 이것이 최악컷. 오, 유미가 나에게 타줬어. 오, 감동. 나한테 힐도 해줘. 우와, 신기하다. 어, 나 감정이 지배당하고 있어, 얘들아. 조련당했어, 저 친구한테. 이것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미. 어 그런가? 그래 얘들아 100번 잘해주다가 한번 못하면은 어 뭐야 너 변했어 서운해 이러는데 100번 못하다가 한번 잘해주면 그만큼 감동인 게 없어요 여러분. 도와줘! 어 이건 좀 그런데? 나이스 나이스. 야 진짜 세다 자야. 이거 이기네?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이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유메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 신기하다 그죠? 어떻게 이기는 거야? 어머 오 나이스. 오 짱쎄 짱쎄 짱쎄. 오 힐량 봐. 오 나이스 나이스. 신자고 잘랐다. 뭔 일이야. 풀 썼다. 쫄았네. 표 못 맞췄는데. 어, 게임 끝났는데요?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요? 어, 맞았다. 슬로우 맞았는데? 와, 이걸 이기네. 어, 나 드디어 맞았다. 와 이걸 이겨? 어떻게 이겼어 이거. 어떻게 이긴 거야?
와, 이걸 오케이 이겨, 진짜? 말이 안 돼! 이걸 이긴다고? 바나나 TV.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팀 실력에 비해 유미 정도는 천사 아니었을까? 뭔가 상대가 못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이건 그냥 이해가 안 돼. 이건 이기면 안 되는 게임이잖아, 솔직히. 난 나한테 명예 주고 싶은데. 솔직히 내가 제일 고생했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 전적 보면은 내가 저 친구 전적을 보고 안심을 했었어. 왜냐면 봐봐, 지금 승률은 좀 안 좋긴 한데 최근 승률이 되게 좋아요. 봐봐, 이것만 보면은 되게 제대로 게임한 사람 같잖아. 킬 관여도 되게 높고 버스만 탄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가 좀 파멸적이긴 하네. 원딜들 KDA를 보자고. 와, 야, 징크스 20 됐어요. 여기 피해자가 있어요. 봐봐요, 이 원딜들 깎아먹는 거라니까? 20 됐어, 징크스. 야, 이 징크스 템 봐. 얼마나 악에 바쳤겠어. 와, 진짜 이거 겉으로만 보기에는 알 수가 없다. 와, 진짜 개 악질이다. 내가 롤 하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최고 악질이야.